상황이라면 일단은 추가로 이 찬성을 하는 의원들이 더 나올 것인가를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특히나 좀 예단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오늘 아침에 있었던 이 한동훈 대표의 입장 발표, 이어지는 아주 길었던 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이 지금 조목조목 설명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의원들이 좀 최종적으로 판단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일단은 표결에 참여하겠다, 롯데월드홀로 가겠다, 국회 네. 롯데월드홀로 가겠다라는 의원들이 지금 20명이 넘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표결은 지난주 토요일보다는 훨씬 더 많은 의원들이 참석할 수밖에 없지 않나, 이거는 좀 확실한 것 같습니다. 네, 한동훈 대표의 입장도 실시간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윤리위도 긴급 소집이 됐다고 하는데 국민의힘 어떻게 또 앞으로 흘러갈지 전망하십니까? 네, 일단 국민의힘 지금 이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선거가 지금 이 시간까지도 지금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김태호 후보, 이 권성동 의원과 함께 후보인 김태호 의원, 네. 사선의 김태호 후보의 발언도 좀 나왔습니다. 발언도 잠깐 좀 소개를 해드리면 탄핵만은 먼저 본인이 막아야 된다. 이렇게 판단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질서 있는 퇴진이 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무래도 지금 본인이 대통령의 손을 놓을 때가 됐다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본인도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손을 지금 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프다. 라고 하면서 대한민국이 지금 위기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이 지금 결단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면서 아무리 아픈 길이라도 국민의힘이 국민이 원한다면 그 길을 가야 한다라고 재차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김태우 의원은 네. 현재 민주당의 내란 대책 특위의 긴급 회견이 예정돼 있습니다. 현장으로 함께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현장 연결이 아직 오디오가 전해지고 있지 않아서요. 어떤 상황인지 우정화 기자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아무래도 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여튼 말씀드리는 것처럼 네, 그리고 김인석 위원장의 입장 얘기가 있고 그리고 나서 죄송하지만 언론인들은 좀 퇴장을 해주시고 회의를 진행하고 필요한 부분들은 제가 나가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할까요? 지금부터 12.3 윤석열 내란사태 특별대책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김민석 위원장님의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오전 담화로 이 시간 현재 윤석열의 정신적 실체가 재확인되었습니다. 헌정수호를 위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실패할 계엄을 기획했다는 발언은 극단적 망상의 표출이고 불법 계엄 발동의 자백이며 대국민 선전포고입니다. 이미 탄핵을 염두에 두고 헌재 변론 요지를 미리 낭독해 극우의 소요를 선동한 것입니다. 나아가 관련자들의 증거 인멸을 공개 지령한 것입니다. 윤석열에게 국가와 국회가 해야 할 조치는 질서 있는 탄핵입니다. 국민의힘은 즉각 탄핵 자유투표를 결정해 주기 바랍니다. 국회는 국민의 요구대로 이번 토요일 윤석열 탄핵 가결을 위해 힘을 모으겠습니다. 헌재는 신속한 윤석열 탄핵 결정으로 국가 정상화의 시간을 최소화